지금 밤에 안녕 공원에 나왔어요. 그때 야간 곤충 사는데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때 뭐예요? 그때 그 왔던 산에 또 왔어요. 근데 제가 개구리 한 마리 발견했어요. 제가 이거 무슨 개구리인지 모르겠어. 저 모르겠는데 D가 발견했어요. 아 왜 D라고 해? 내 이름 불러. 니가 D잖아. 귀엽다. 이거 어디서 살려줘야지. 얘가 D고 얘가 D예요. 지금 방금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돼 있기를 오빠가 찾았어요. 그 되게 딱딱한 개구리.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귀여워. 손 쳐봐. 안 보여? 알게. 아이고 도망간다. 잘가 해야지. 안녕. 바이바이. 잘가. 사람한테 밥 피지 않고 조심해. 되게 조그마하다 근데. 엄청 귀엽다. 근데 이거 무슨 개구리인지 아빠 잘 모르겠어. 돌개구리. 얘가 청개구리과 아닐까? 근데 색깔이 청개구리과는 아닌데? 자세히 찍어놔야지 무슨 개구리인지 나중에 알 수 있어. 최대한 가까이. 그 랜턴은 꺼봐. 아침 같다. 안녕 잘 가라. 잘 가라 개구리야. 하늘 한번 찍어 주세요. 반응 걸 하고 싶어. 다다다다다다다. 밤이에요. 자 구독. 내가 뭔지 볼래요? 아니 딱정 몰랐는데. 응? 딱정 몰랐는 육식 곤충이라고. 그 후레쉬 좀 꺼줄래? 여기 아빠가 후레쉬 비추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이게 뭐야? 뭐가 하얀 벌레가. 얘 뭐지? 얘 진짜 먼지벌레인가? 먼지벌레 먹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 만지지 뭐. 이거 먼지벌레 같은 경우는 건에 후레쉬 치워봐. 얘는 딱정 몰래고 딱정 몰래 육식이라 죽은 곤충 시체나. 사랑해서 먹기도 해요. 아 그래? 네. 뭐냐? 뭔지 모르겠다. 얘도. 아무튼 얘도 처음 발견. 지난번에 얘 뭐 발견 못했잖아. 영상을 보시면 진짜 안 무서운데 실제로 가보면 진짜 진짜 무서워요. 밤이라 오케이. 진짜 무서워요. 안녕 잘가 또 보자. 갑자기 바이바이. 안녕. 뭐 먹고 있어? 아까 그 먹고 있는 거 다시 먹고 있어. 아빠가 대박 송충이 엄청 큰 송충이를 발견했어. 우와! 얘가 근데 어머나 이 속에 있었는데 송충이네. 이거 이건 까만색인데 도대체 어떤? 민대팽이 아래 저 민대팽이가 있는데 저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 사이에 뭔가 귀엽다. 어머나 왜 이렇게 귀엽냐? 플래시 좀 꺼주세요. 얘는 진짜 보시면 귀여워요. 송충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송충이가 송충이 어떤 종류의 얘가 크면 뭐가 될까? 근데 가시가 되게 딱 길가시가 되게 밤가시처럼 단단해요. 그래요? 예 이거 이거 손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피날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쐐기? 쐐기일까? 쐐기 해볼래? 모르겠어. 진짜 우와 엄청 크다. 어디로? 한 쭉 펼치면은 5cm는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뭔지 한 10mm는 되겠네요.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 누가 댓글 달아주세요. 잘가 송충이야. 얘도 집에 보내주자. 송충이가 안에 있어도 있으니. 오이 끼워놨어. 우와 진짜 한 5cm는 되는 것 같네요. 안녕. 우와 되게 빠르다. 풀숲으로 들어간다. 잘 가라. 또 보자. 얘가 있던 데가 바로 여기인데. 아니 얘는 등이 좀 색깔이 색깔이 주황색이 조금 있어요. 아 얘는 폭탄 먼지벌레다. 맞지? 그런가? 치워봐. 라이트 치워봐. 얘는 폭탄 먼지벌레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폭탄 먼지벌레는 70번 폭발하고. 70분? 70번이요. 70번. 다폭 70번 폭발하면 죽어요. 진짜? 네. 어떻게 알았어 그걸? 네, 이거요? 책이 다 나와. 아 이거 유튜브 봤죠? 너무 빨라서 못 찍겠어. 잘 가라. 안녕. 또 보자. 얘는 뭐지? 뭐야? 처음 보는 애야. 진짜 처음 봐. 우와. 잠깐 막대기. 잠깐만 막대기가. 딱정벌레 같이. 아니. 좀 커. 뭔가 딱정벌레 같이 생겼는데 좀 커요. 귀엽다 근데. 나와볼래? 좀 뭔가 삼각형 모양을 찍고 있고요. 후레쉬 비치지 마봐. 일쭉일쭉하게. 이게 뭐지? 뿌리가 삐죽. 진짜 신기한데 얘는?
어때요? 먼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얘를 제가 무료 곤충이 많아요, 저거. 네, 저희가 곤충 박사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생사원들 뭐지 도대체? 뭐지? 보시면 레이저 아빠는 진짜 처음 보는 애 같아. 꼬리가 꼬리가 이렇게 나와있는 애는 처음 봐. 불이 밝으니까 자꾸 도망간다. 하여튼 이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자 우리가. 안녕 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녕 빠이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가. 아빠가? 응. 뭐를? 아빠 이 개구리가 아빠 발 옆에 있었는데 어? 아빠 발 옆에 놨어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야. 응. 꼭 경칩 개구리처럼 생겼다. 근데 이름은 몰라. 아, 이 개구리 아빠 이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름 못 찾아봤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잘 가, 쌤. 잘 가. 뭔데? 뭔데? 도대체? 요 녀석. 우와. 이번엔 개구리. 왜 이렇게 조그매? 아빠 바위 옆에 지나갔어. 아, 그래? 이건 나도 얘는... 갖고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초점이 안 잡혀. 두꺼비들. 와.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진짜 조그맣다. 어이구. 갔네? 키웠어. 안녕. 잘 가. 집에 왔을 거야. 물속으로 갔을 거야. 갔을 거야. 안녕. 다음에 또 봐. 개구리들. 여러분 가다가 낚시터에서 돈벌레를. 이거 돈벌레 진짜 이름이 뭘까? 후레쉬어 박은네.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처음 내가 얘 진짜 이름이 뭘까? 엄청 커 그리고. 진짜 크다. 대박. 이야, 다리가 얘는 진짜... 얘는 노래기라고 했지. 노래기. 이 다리 계속 세워 볼까? 세워 봐. 더듬이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 다시 하나 둘 셋. 야, 죽었니? 몇 개야? 몇 개야? 야, 미쳤다. 열 22개예요. 22개? 22개. 총 22개? 아, 이거 민달팽이구나. 뭔가 있네. 오케이. 뭘 발견했어? 풍뎅인데. 어떤... 어, 풍뎅이야? 엄청 동글동글 귀여워. 어디 어디? 어떤 풍뎅이지? 이런데 동글동글 귀엽지. 손 나볼래? 반짝이. 와,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지. 완전히 매끈매끈한데? 진짜 신기하다. 완전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해. 사슴벌레가 사슴벌레 발견했는데 촬영이 안 됐어. 어. 다시 암 이거 넙덕 사슴벌레 같아요? 네. 길이가 2.5mm 돼. 근데 2.5mm? 25mm, 2.5cm. 근데 얘가 잘 보세요. 여기 쓰다듬어 주면 입을 벌릴 걸요? 쓰다듬는 건 사슴벌레들은 장수풍뎅이는 안 좋아해요. 만지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고. 아, 그래요? 그냥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쓰다듬으면 앞으로 가요. 아, 얘가 원래 사는 환경이랑 비슷한 나무를 여기 여기 나무를 하나 넣어주세요. 나무 하나 선물. 너무 큰 거 같은데? 여기 어, 조그만 거 넣어주세요. 같이 어, 조그만 거 넣어주세요. 그거 들어갈까? 진짜 안 움직여 이상해. 이따가 보면 움직이고 있을 거야. 하나 성공. 또 찾아봅시다. 이거 나방이 있는데 후레쉬 쳐볼래? 이거 나방이 꼭 나무토막처럼 생긴 나방이에요. 이거 우리 그 도감에서 아빠 봤어. 곤충 도감에서. 이 나방 무슨 나방이었어? 이름을 찾아볼게. 아빠가 되게 특이하다. 진짜로 얘가 나무토막처럼 생겼어. 멀리서 보면 나무 조각 같아. 근데 나도 고기를 살펴보려다. 모기다. 모기. 모기? 갑자기 전화가? 여기는 민달팽이. 여기는 진짜 생물이 다양한 생물이 많다. 네. 그치? 나방아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오늘은 넙적 사슴벌레 암컷 한 마리만 찾았네요. 우리 그리고 많은 동물들 봤잖아 오늘도. 그치? 그 나뭇가지 나고 이 속에 원래 이런 썩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번식을 하는데
새로 태어난 다음에 나온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지금 바로 나온 친구 같아. 그래서 아직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탐험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출발. 안녕. 가자.